딱한 번은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예전 일이에요.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, 예전에 팀장님이 저한테 어떤 회사에서 테스트 같은 거를 하라고 좀 시켰어요. 근데 저는 이미 그 공정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고, 많은 테스트들을 했었어가지고,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. 대략적으로.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. 가끔.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꼭 해야만 되나? 할 때, 그럴 때 되게 많죠. 해봤자 안될걸 이미 알고 있을 때. 그래서 할 필요가 없을 때. 굉장히 많죠.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,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,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, 뭐 미리 포기해서 안될 때도 있지만, 내 운이 거기까지 닿지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뻔히 보이는 결과일 때도 있고요. 사실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, 뭐 그렇기 때문에 안 하죠.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한테 막 이야기를 했죠. 아, 이거 해봤자 안 됩니다. 제가 예전에 이거 비슷한 무언가를 했는데 어차피 그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.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제가 약간 존경하는 팀장님이었는데 그 팀장님이 차분하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안 되는 거 아니까 딱한 번만 해보자고. 딱한 번만 제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안 되는 거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쓰면 자기보다 더 윗선에서 그 비슷한 일을 시켰을 때그 보고서를 보여주면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순간 움찔하면서 그러네. 나는 안 된다고만 했지. 왜 그게 정확히 안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자료로 정리해놓은 게 없었던 거예요. 그냥 경험치로 이야기했던 거죠. 사실 그 팀장님도 저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. 제가 안 된다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저를 믿지만 혹시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해보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, 혹은 안 되지만 그 여러 가지 결과 중에 될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그때 이후로 저는 저도 제 후임에게 뭔가를 시킬 때, 뭔가를 지시할 때 똑같은 반응들을 보이거든요.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, 이거 안 돼요. 아, 땡땡님 이거 안 돼요. 아, 이거 저 해봤어요. 할 때. 그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. 안 되는 거 아니까 한 번만 해보자. 한 번만 해서 왜안 되는지 정확히 한 번만 파악하자. 그리고 자료로 만들자. 그럼 내가 이거 이제 너안 시킬게. 그 말처럼 잘 먹히는 게 없어요. 사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? 어떤 직장 생활이나 혹은 어떤 꼭 직장 생활 아니어도 위아래 관계 혹은 서로 지시하는 관계, 서로 부탁하는 관계일 때 이런 식으로, 이런 방법으로 써먹으면은 여러분들도 누군가 무엇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본론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많은 도전들을 하잖아요. 저도 그렇고. 근데 정확하게 안 해보고 안 된다는 생각만으로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오늘은. 일단은 한번 해보고 왜안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면 그 일을 다시 안할수 있어요. 또는 왜안 되는지 파악하는 과정 중에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. 뭐 때문에 안 됐구나. 그러면은 제가 도전하는 그 무언가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성과를 낼수 있는 거죠.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합시다.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라고 하죠. 맞아요. 이 말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.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닙니다.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. 도전하다 보면 내가 원했던 그 같은 방향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성공의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딱한 번만 해봅시다. 로또를 사지 않으면서 1등이 되길 꿈꾸면 안 돼요. 로또를 사봤자 1등이 안될 것을 알고 있지만, 로또를 사야지만 아주 작은 확률로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봅시다. 딱한 번만
제대로 해봅시다. 그럼 그 일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우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합시다. 같이 파이팅해요. 자, 파이팅! 포기하지 않는 채널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